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매시벨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9살인 학생 3명과 교장 또 그날 보조교사 등 성인 3명이 숨졌습니다. 총격 사건 용의자는 보통 건맨인데 이번에는 생물학적으로는 건우먼이지만 성전환을 한 건맨입니다. 이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28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올 들어 미국에서 대량 총격 사건은 130번입니다. 이번까지 학교 총격 사건은 17번째입니다. 랜드폴 연방 상원 의원의 스텝이 흉기에 찔려 생명이 위독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메디케이드 확장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연방 보험을 늘리는 메디케이드 확장은 정치인들이 반대해도 유권자의 바람이 강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족경영은행인 포스트 시리즌스가 어떻게 실리콘밸리 뱅크를 인수하고 탑20 은행이 됐는지를 세계가 주목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미네럴에 관한 광물에 관한 무역협상을 했습니다. 한국도 지켜볼 이슈입니다. 이스라엘 시위대의 승리는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합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의 반대로 사법개혁을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적으로 우파에게 진 빚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더 큰 혼돈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의 미국을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에 관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USA Today의 3명의 기자가 쓴 기사로 완전히 그 사건 기사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를 쫙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는 이런 그 비극에 대해서 그런 것, 섞인 것과 같은 세 명의 기자가 쓴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들은 두 사람은 어린이에 관한 기사를 평소에 많이 쓰고 한 사람은 성장 개발에 관한 기사를 주로 쓰는 사람인데 남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공포였다. 그건 진짜 공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경악, 분노, 모든 감정 속에서 그 가까이 학교 가까이에 있는 우드몬드 침례교회에서 부모들의 그 여러 가지 학생들은 막 스쿨버스에 타고 열린 창문으로 부모님께 나 안전해요 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계속 어제 사이렌이 울렸으니까 경찰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답을 기다리는 그런 그 부모님들 내쉬빌 그 근처에 마을 이름이 있던데요. 아무튼 그 근처입니다 해서 완전히 오늘 아침까지도 이 내용이 미국의 탑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 이야기의 끝은 총기 규제입니다. 그리고 총기 규제는 한 가지가 아니면 되지 않고 그 같은 총기 규제가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US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지겹지도 않나? 이제 좀 뭐 좀 하지?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숨져야지 되지? 학생 3명 숨진 학생이 모두 9살입니다. 3학년이었던 학생도 있고 한 명 학생은 학교, 그 캐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캐버넌트 그 스쿨이었기 때문에 킨더가든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생들이 한 200명 있고요. 그리고 교사가 49명 있다고 하니까 한 학생당 그 스텝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9살의 한 학생은 예배 도중에 숨졌고 할리 스크럭스라는 학생은 학교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딸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그 학생도 있고 교직원 60대입니다. 60세 한 사람 그리고 61세가 두 사람인데 교장 선생님 여자 교장 선생님도 숨지셨고요. 그날 가족들은 이럴 때 앞에 하필이라고 붙이겠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날 그 보조교사를 했었던 그런 선생님도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몇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경관도 치료받았는데 경관 치료받은 건 뭐 큰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리창에 이제 손을 다쳐서 범인이 보통 건맨이잖아요. 항상 건맨인데 이건 건우먼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나 본인이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히라고 불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히, 남자를 상징하는 그런 그 아이디로 썼고요. 전과는 없습니다. 이름 자체는 그 오드리 헤일이지만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 다녔다고 하고 성명서도 써놨다고 하고, 그 자세한 성명서는 아직 그 경찰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지도도 있었다고 하고 원래의 목표는 다른 곳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 때문에, 안보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됐다. 본인이 다닌 학교이고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면은 보니까 옆에 문을 이제 총으로 쐈는지 아무튼 유리를 깨고 그 문을 로어독을 열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솔로 공격자로, 한 사람 공격자로 경찰은 지금 보고 있고요. 아침 10시쯤에 연문으로 들어가서 1층에서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두 자루 살상 무기 스타일의 총격이고 라이플 그리고 핸드건 전부 28살 합법으로 구입한 총입니다. 집에서도 뭐 또 다른 총을 지금 수거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10시 30분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10시 27분에 경찰의 총에 맞아서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14분입니다. 14분 동안 6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병원에 실려가게 하는 이런 사건을 벌어지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는 총밖에 없습니다. 총도 한정이 아니고 하니까는요. 평소에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였다고 하는데 왜 그래픽 디자이너가 손에 총을 쥐고 반자동 소총과 권총을 들고 갔는지, 이걸 본인이 숨졌으니까 정확한 그 이유를, 물론 성명서는 남겼다고 하지만 딱 그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마무리 짓기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단서가 되겠죠. 현장 인근에 자동차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드몬드 그 침례교회로, 학교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로 사람들이 그 다 모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 이런 말의 내용조차도 저는 전해드릴 필요를 못 느낍니다. 너무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가족에게 악몽이 된다 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 살상무기 금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다이언 파인스타인과 함께 연방상원 의원이었을 때 살상무기를 일반인들의 손에 갖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임시적인 10년의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그 10년 동안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량 총격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이 득세한 그 어느 시점에 이 10년이 끝나서 연장을 해줘야지 되는데 연장을 하지 않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연방 대법원은 하도 정치화가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들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해서 총기 소지를 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판결을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공화당이 하원이 다수당인 곳에 대고 총기 규제를 하자고 해봐야 그건 빈 메아리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어제 한마디 했더군요. 아, 비디오가 지금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바디캠 비디오가 공개됐고 여러 가지 경찰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비디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미국의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로밖에 대접을 그 못 받아도 되는 것인가? 뭐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건 전쟁터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도 새롭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멀리 테네시주의 내시빌 인근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었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시빌의 다운타운의 남쪽인 그린필스라는 마을이군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로스앤젤레스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다쳤거나 숨졌다, 어린아이가 이제 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60살, 61살이면 얼마나 한창 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린힐스라는 지역이 학교와 그 주변에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학교와 교회인 그런 곳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입니다. 초등학교잖아요. 총격사건도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로 많이 내려갔죠. 올 들어서 130번째 대량 총격 사건입니다. 대량 총격 사건에 관한 정의는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용의자 빼고
이번에 이제 용의자까지 합치면 7명이 숨진 거죠. 용의자 빼고 4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를 대량 총격 사건으로 봅니다. 올 들어서 130번째 총격 사건인데 대량 학교 총격 사건으로서도 17번째입니다. 올 들어서 이달 오늘이 28일입니다. 27일까지 38건의 대량 총격 사건으로 57명이 숨지고 133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인들 가운데서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총격 사건을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다쳤건 적게 다쳤건 뭐 어떤 형태로든 총격 사건을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 학교의 경우는 200명의 학생의 스텝이 49명이 아니라 41명이네요. 그러면 5명 가운데 1명. 뭐 좋다는 그 한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학교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그 7명 대 1명인데 그것보다 적네요. 물론 초등학교이긴 하지만 사연은 많습니다. 지금 용의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부에서는 뭐 자폐를 겪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연은 너무 많죠. 용의자가 왜 그 당시에 총을 집어들어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쏘고 했는지 등등. 그런데 결론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언제나 왜 살상무기가 일반인들의 손에 쥐어지는가. 일반 생활 터전에서 14분 동안 6명이 숨지고 용의자도 숨지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흉물이 왜 사람들 손에 쥐어져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의를 다룰 수는 있지만 아니 뭐 사냥도 해야 되고 집안의 전통이고 취미생활로 뭐 사격도 해야지 되고 그런데 살상무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냥을 꼭 살상무기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인구 조절을 할 때 새나 노루나 사슴을 꼭 살상무기로 잡아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가보면 돈 버는 거예요. 총기를 팔아서. 총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총기 제조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정치인들에게 주고 이 같은 법안을 살상무기를 뭐 금지하라는 것을 통과시켜주지 말라고 하면 그 돈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결국은 그겁니다. 정치인들이 입법기관이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이 총기 규제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 겪고 지금은 테네시주 멤피스 그쪽에 그린힐스라는 지역이지만 언제 로스앤젤레스 아주 한복판 샌브란디노 이런 데서는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까워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꼭 로스앤젤레스 인근이 아니더라도 too late 이건 too late이네 다 잃어버리고 나서 외양간 고쳐 하는 말이 올 수도 있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뭐 포스트 레이디가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지 되는가라고 한탄을 했지만 테네시주의 두 명의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 미국은 모든 주가 똑같이 상원의원은 연방 상원의원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테네시 보수적인 주의이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 의원이 두 명 다일 것이라고 짐작하시는 분 많으실 것이고 그 짐작이 맞습니다. 이 두 명의 상원 의원도 아주 길게 온갖 말이 적혀 있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성명서에는 무슨 뭐 법집행관이 빠른 대응을 해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여러 번 적혀 있던데 총기 규제에 대한 왜 반자동 소총 같은 것이 28살에 그래픽 디자이너 손에 쥐어졌는가 한 자루도 아니고 두 자루나 집에도 또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표를 하실 때 참고하실 많은 부분들이 있죠. 이민이 있고 또 인종에 관한 게 있고 총기가 있고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자분들이 다른 것 다 제치고 세금을 적게 해주는 사람, 세금을 적게 해주는 당에게 투표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고 하면 다른 조건들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총기 규제를 이 사람이 하는가 하지 않는가. 총기 규제도 다른 것 다 괜찮습니다. 살상무기, 최고조의 이런 것들, 결정적인 것, 사람을 많이 숨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뭐 살상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총기 규제에 그 정치인이 총기 규제에 찬성을 하느냐 찬성을 하지 않느냐 이건 한인이건 아니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점도 다른 조건들이 나와 다 비슷한데 총기 규제는 어떤가 한번 그런 그 입장도 보시고 나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뒤에 또 다른 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힘이 보통 일반인들, 주민, 유권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까지 있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제가 자꾸만 마이크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겠죠. 만약에 마이크가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입장에선 이게 마이크가 조금 내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걱정되냐면 혹시 소리가 덜 전달될까? 제가 방송하다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 아니야. 소리가 제가 여기서 말하면 이 정도면은 이 부분에서는 다 커버하겠지 하면서도 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게 편하죠? 잠시 뒤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 조절을 해놓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활하다가 보면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구태여 고쳐야지 되는 그런 것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뉴스를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이 있죠. 켄터키가 지역구이고 미국에서 가장 그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안과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아버지 론 폴도 역시 그 상원의원이었고요. 이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의 스텝이 주말에 워싱턴 DC에서 칼에 찔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하도 이런 사건이 있고 해서 발표를 하지 못한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뭐 ABC 방송 뭐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주말에 토요일 저녁에 5시 15분 그 저녁도 아니죠. 요즘 혼했을 텐데 용의자는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격자에 따르면 목격자가 이 그 랜드 폴 그 연방 상원 의원의 스텝과 지금 피해자인 병원에 있는데 위독하답니다.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코너에서 42살의 워싱턴 DC 주민이랍니다. 툭 튀어나와서 여러 번 칼을 찔렀고 그리고 이제 뭐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칼에 찔린 그 용의자가 옆 사람의 그 목격자이기도 하죠. 동행인이기도 하고 도움으로 이 그 용의자하고 뭐 이를테면 뭐 격투 비슷한 것도 했답니다. 팔을 잡아서 태클을 걸기는 했는데 그러자 이제 용의자가 도망친 거죠. 도망쳤지만 이미 다 찔릴 대로 찔린 겁니다. 42살의 이 그 용의자는 지금 당연히 뭐 보석금 없이 구금돼 있고요. 살인 의도가 있는 공격이다. 나이프로 지금 혐의는 그런 혐의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공격하기 전에 네가 잡힐 것이다. 뭐 잡힐 것이다. 뭐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내슈빌의 그 초등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너무 많은 겁니다. 사연 없는 무덤이 없는 겁니다. 사연 없는 무덤이 없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이같이 총격 사건이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일을 저지르는 그 당시에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평소에도 조금 불안정했는데 더 불안정했다던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불안정하잖아요.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것에 믿는 게 아니라 총기 소지를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은 총이 무슨 잘못이냐 인간이 잘못이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총이 없으면 불안정한 인간이 그런 일을 저지를 확률을 훨씬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총기로서 그 자살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뭐 대량 살상 이런 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리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미국과 일본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에 관한 무역협상을 했다. 미국이 오늘 이제 서명은 오늘 한다고 하는데 오늘 발표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내용을 잘 다루니까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던데, 제가 이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 일본과 미국의 무역 딜을 오늘의 미국에서 뭐 그렇게 자세히 전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게 지금 한국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4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으로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국빈 방문자가 됐을 때 와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 예를 들면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흑연 이런 것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IRA. 3,7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목적 자체가 크게는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그 오염을, 환경 오염을 2030년에 아주 되돌이표로 돌려서 2005년의 수준으로 한다. 그러려면 친환경적이 돼야지 되고 전기자동차도 해야지 되고 기타 등등 하는데, 여기에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 여기에 중국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이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많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도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그 국가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준다거나 하는데, 어쨌든 일본은 워싱턴과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가 아닌데도, 유럽연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경우에, 그런데도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또 하나, 중국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리튬이나 코발트나 망간, 니켈, 흑연 이런 것의 공급망에 뭔가 이런 것을 만들고 할 때 노동법 위반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정보를 공유하자,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뭔가를 제조하게 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화나게 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연합을 화내게 하면서, 이건 그런 동맹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회사도 미국으로 공장을 돌려와라,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미국과 이 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 같은 데가 예외가 돼서 손해를 보게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손해를 보지 않게 하도록 협상을 했다 하는,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뭐 구체적으로 뭐가 많이 있던데, 아무튼 그래서 제외됐다가 그 제외에서 풀려나서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일본과 워싱턴이 이 문제 갖고 굉장히 긴장이었고요. 한국도 지금 전기자동차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과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나서 한국과 안 해주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뭐 뉴스의 흐름으로 보면은 그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그것도 국빈 방문으로 초대까지 해서 그 한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국 행정부가 훤히 알고 있는데, 일본을 그 이전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국의 국빈 방문으로 온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전혀 입싹 씻고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주지 않을 만큼 머리가 나쁜 미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생길 것 같고, 제가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튼 일본도 그랬으니까 한국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모든 것은 한국, 일본, 그 밖에 다른 나라 회사에 뿐만이 아니라 미국 회사에서도 적용됐었던 거다. 앞으로 뭐 전기자동차의 뭐 수요는 엄청 증가하고, 일본도 처음에 전기자동차를 만들 때는 참 잘 만들었죠. 그 무슨 다른 나라에서 하기 뭐 머세디스 벤츠보다 훨씬 좋고 독일의 자동차들보다 훨씬 좋고 하다가 막 테슬라라는 게 등장하고, 뭐 중국에서도 지금 완전히 완성해서 뭐 다른 자동차 회사를 잡아먹었다, 이 수준까지는 가지 않지만 우선 양적으로 많이 늘려놓고 하니까 일본의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배터리나 무슨 뭐 자동차나 다 좀 가라앉았는데, 뭔가를 해보겠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다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동맹국들에게는 아무튼 모든 것에, 재료부터 뭐 공장부터 중국에 의존하면은 미국에 나쁘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또 며칠 전에 미국에서 받아간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삼성의 반도체 칩이나 아니면 그 SK하이닉스도 중국에 그동안 투자해놨던 것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몇백억 달러씩 투자를 했으니까 뭐 270억 달러, 250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확장을 지금까지 전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나서 앞으로 10년 동안 5% 정도는 확장과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도록 중국 공장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은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공장 돌리고 나서는 뭐 미국 쪽으로 돌리던가 다른 곳으로 돌리던가 하라는 얘기거든요. 미국 살면서 중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이 그 인플레이션 뭐 줄이기 인플레이션 삭감법 그런 겁니다. 기후변화도 같이 줄여가면서 기후변화를 줄여간다는 것이 또 기후변화만 줄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일본은 거기에 성공했다 하는 거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메디케이드를 확장하는 법안에 어제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화당이요.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주지사는 민주당입니다. 왜 포기했냐면 공화당은 이 오바마 케어가 지금 시작된 지 뭐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걸 없애려고. 왜냐하면 메디케이드라는 그 자체가 이제 연방정부가 하는 것이 메디케어잖아요.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그리고 65세 안 됐어도 장애인에게 하는 게 메디케어고 메디칼은 캘리포니아 거고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 것과 주정부 것이 조금 섞이는 거. 그러니까 이 경우에 메디케이드 하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을 그 오바마 케어, 어퍼러블 케어 액트의 보조 같은 것을 받아서 섞어서 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뭐 한 160만 명 정도는 메디케이드 연방정부 것 뭐 캘리포니아 것 합쳐서 갖고 계신 가장 좋다고도 하죠.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주라는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수없이 거부했는데 이건 결국은 유권자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지사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어제 서명을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서명을 했어요. 2018년도에 버지니아주에서도 이처럼 연방정부의 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공화당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건 기본권 아니냐.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처럼 부자인데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이렇게 없어서 멕시코로 의료관광을 가고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위험을 멕시코로 갈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당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공화당 의원들이 하도 이걸 확장해달라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같은 것을 받아서 우리도 건강하게 돈이 없어서 죽는 일은 정말 싫다 막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교사가 돈이 없어서 숨지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마다 와서 주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니까 아 공화당이 할 수 없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메디케이드를 오바마 케어의 어떠한 그 도움을 받는 연방보험을 확장한 40번째 주가 됐습니다. 반대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걸 막아보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주민이 국민이 원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해서 그 로이 쿠퍼 그 민주당 주지사가 아주 기쁘게 메디케이드를 연방 빈곤율보다도 138% 정도 버는 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마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캘리포니아주보다 주거비 생활비 모든 것이 훨씬 적게 들 겁니다. 4명 가족이 있다고 할 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이제 앞으로 연방정부가 책정한 것에 138%까지 벌어도 되니까 41,000달러입니다. 4인 가정에 41,000달러를 1년에 벌면은 이게 커버가 되고 6월 달부터 한다고 하고 60만 명이 커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화당에서는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흑인이기 때문에 혐오감을 느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레가시가 될 오바마 케어라는 어퍼러블 케어 액트라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는 정치인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시골의 백인들 가운데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가 뭐라고 불러도 좋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올 때 부탁했던 말이 두 가지 큰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는 북한이다. 지금 북한이 위급하니까 쳐다봐라. 두 번째는 이름 뭐라고 불러도 좋다. 트럼프 케어라고 불러도 좋다.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니까 트럼프 케어라고 불러도 좋으니까 이거 살려달라 했었다는 것 아니에요. 오바마가 가고 지금 뭐 4년, 5년, 6년, 7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오바마 케어는 지금
누구에게 이득이 되면 국민 유권자에게 이득이 되면은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튼 2018년도에도 그 버지니아주에서 이것이 메디케이드가 확장이 될 때도 주지사는 민주당이었었고요. 연방 대법원이 처음에는 이 오바마 케어를 존 로버츠라는 대법원장이 결국은 아니 그럴 수가 있어? 하는데 이걸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러나 지금은 또 오바마 케어 아래 메디케이드를 확장할 수는 없다 하는 판결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런 판결을 내려도 주정부 자체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다른 거 다 좋다 이거야. 건강보험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없이 내가 일을 해도 보험 없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아니 살기 위해서 내가 파산자가 되고 집도 팔고 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말이 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사우스다코타 뭐 이런 그 지역도 사우스다코타도 어떻게 됐나요? 사우스다코타는 주민투표로 더 이제 확실하게 할 텐데 지금까지 그럼 10군데 이렇게 메디케이드가 확장되지 않는 주가 어떤 주냐면 굉장히 공화당 색이 강하다. 앞으로 이주하실 때 메디케이드나 이민 문제나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성인 주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와이오밍, 캔사스, 텍사스, 그리고 테네시, 또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거기에 위스콘신 주가 포함이 돼 있네요. 위스콘신은 아마 위스콘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까지는 그 못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뒤에는 이 케이스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약간의 재미이기도 하고요. 운영의 묘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나의 비즈니스를 확장시켜가나 하나의 농부를 대상으로 한 브랜치에서 그런 내용인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처럼 들어주세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오늘 주식시장 다우 분위기는 괜찮고요. 이 나스닥은 뭐 내려가고 있고 S&P500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무슨 뭐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망했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분석도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저는 실리콘밸리 뱅크를 인수를 한 은행은 왜 작은 은행에서 그렇게 성공했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뭐 망한 것, 이건 이제 이자율이 오른 것, 그리고 특별히 이 은행이 특정한 곳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험 커버도 낮았고요. 왜냐하면 뭐 부자들이 많이 넣고 하니까 뭐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보험 커버율이 한 5%도 조금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한 3% 정도밖에 안 됐고 그만큼 25만 달러 이상을 뭐 입금을 했어도 그 예금을 했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요즘은 일반 뉴스 소셜미디어 등등을 통해서 뉴스가 확 그 퍼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돈을 찾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그만큼 안 해놓은 거죠. 상상하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달되지 않아서 그랬고 기타 등등 저는 왜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그 은행을 이 가족 경영의 실리콘밸리 뱅크보다 훨씬 작은 자산 규모가 반 정도밖에 안 됐던 그 시리즌즈 퍼스트 시리즌즈 뱅크가 인수하게 됐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32에서 22로 뛰어 올랐어요.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취재와 보도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막 힘들고 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사가 있는 이 은행은 퍼스트 시리즌즈 뱅크는 앞으로 실리콘밸리 그쪽 지역에서도 많이 보시겠네요. 원래 실리콘밸리 뱅크가 17개 지점을 갖고 있었으니까는요. 이 퍼스트 시리즌즈 뱅크는 그때에 125주년 기념을 막 하고 있었답니다. 19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은행은 딱 하나의 지점에서 퍼스트 시리즌즈 뱅크 3대에 걸쳐서 이게 무슨 전문 경영인들을 어디서 외부에서 이게 아니라 가족 경영이거든요. 물론 가족이 3대째 경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방면 공부를 그 방면의 공부를 했겠죠. 3대에 걸쳐서 가족이 시작한 그래서 소유자를 이 은행의 소유자 몇 명이 수십억 달러 한 20억 달러 정도 자산을 갖게 됐고 자산은 원래 실리콘밸리 뱅크의 반 정도인 1100억 달러였는데 이 회사는요 대출이 700억 달러 캐시가 400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편이죠.
그게 이제 두 배가 자신들의 은행의 덩치가 두 배가 큰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는가. 1940년대 영화에서는 있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얘기입니다. 어떤 영화에 여러분들 다 끝까지 안 보셨어도 제목은 들어본 It's a Wonderful Life. It's a Wonderful Life. 존 스튜어트가 나와서 고뇌하고 추운데 막 길에서 이러기도 하고 했었던 It's a Wonderful Life에서나 나왔을까 하는 그런 은행 뭐 그랬는데 지금 이 은행의 최고 경영자가 프랭크 홀딩이라는 분입니다. 2008년도에 막 우리 그때 재정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삼촌이 루이스 홀딩이 그때 숨지셨답니다. 그때 숨지고 지금의 프랭크 홀딩 이분이 이어받았는데 이분도 그 전부터 은행에서 이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부니까 느린 말하고 대출할 때는 아주 직설적인 이런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데 와튼 스쿨 나오신 분이고요. 딜 메이커랍니다. 은행이 이렇게 가족 경영이 계속 크게 된 게 딜 메이커. 라이벌 은행들, 라이벌보다 더 이렇게 큰 이런 은행들을 싸게 사서 몸집을 불리는 시기인데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여러 전문가들이 어떤 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회를 잡는 사람,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 그 우아한 파이낸셜 타임즈가 돈 냄새 잘 맡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죠. 자산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 이름 잘 안 와닿아요. 자산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보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저는 더 와닿거든요. 그리고 돈 냄새를 맡고 그곳이 허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걸 가서 깎고 곧바로 본인의 몸으로 딱 몸집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도요. 남아있는 자산보다 15% 싸게 깎아서 디스카운트에서 160억 달러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프랭크 홀딩 그리고 여동생인 것 같아요. 그 시스터 호프 브라이언트 또 남편도 호프 브라이언트의 남편인 것 같습니다. 호프 브라이언트의 남편인지 누군지 아무튼 그 매제 아니면 그 사돈 그 브라더 인로 이런 사람들이 뭐 프레지던트를 하고 최고 경영자를 해서 지난 20년 사이에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망하는 은행은 딱 홀드하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 홀드했던 걸 이제 시리즌스 뱅크에 이제 내주는 거죠. 12개 이상을 그렇게 인수를 했답니다. 해서 가족이 20억 달러 주식을 갔는데 실리콘밸리 뱅크를 더 작은 퍼스트 시리즌스가 인수한다고 하니까 주식값이 50% 이상 뛰었잖아요. 그럼 가족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는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막 농부들이 있고 막 이런 곳에 작은 예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은행이 전혀 성격이 다른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을 인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바꿔서 이 포스트 시리즌스 뱅크는 브랜치가 550개나 된답니다. 30배 많은 건가요? 실리콘밸리 뱅크보다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가요? 그렇게 된 건데 이 그 포스트 시리즌스 뱅크는요. 예금액의 70% 이상이 예금 보험 공사의 커버를 받는답니다. 이거는요. 그 큰 은행에서 가장 많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50% 커버보다 20%나 더 많은 거예요. 그건 그만큼 아주 작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25만 달러 미만을 입금한 예금주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다 커버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한인은행들도 그것을 이제 은행들을 봐야지 되는데 대출한 돈이 얼만큼이고 뭐 확보하고 있는 지금 예비비가 얼만큼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런 그 표가 있잖아요. 대조하는 그런 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행이 그게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다른 은행들을 이렇게 흡수하는데 연방예금공사가 보기에도 이 정도 여력이 있으면 왜 우리가 작은 식당을 오픈할 때도 6개월, 1년 버틸 자금이 있어야지 성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초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은행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지 되는 자금. 왜냐하면 언제 손님이 와서 갑자기 이만큼의 돈을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 손님들이 나한테 돈을 준 것을 대출을 해야지 대출 이자가 더 대부분 높으니까 해서 돈을 거기서 버는 거잖아요. 이자 차액으로 버는 건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전하게 언제든지 편리하게 우리는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 이러한 보수성을 굉장히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재무 그 프로필이라고 할까요? 이게 점점 강해져서 2009년 이후에 어느 은행보다도 은행 인수 라이벌이건 라이벌보다 크건 인수를 많이 해서 이 정도로 커졌다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는 실리콘밸리 뱅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농업 이거랑 전혀 다르니까 테크놀로지 그리고 벤처 여기에도 확장을 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은 또 조절을 할 테고요. 만약에 이 그 포스트 시리즌 뱅크가 있는 그 지역도 대학이 많고 바이오텍 회사들이 있으니까 뭐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연구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한다는데 또요. 부실은행을 그러니까 항상 눈을 뜨고 이 그 프랭크 홀딩이라는 분은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아주 귀신처럼 잘 보는 거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방송에서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그래서 이 부실은행을 샅샅이 찾아서 다음에 어느 은행을 찾지? 우리 은행으로 들어오게 하지? 이걸 뒤지지 않을 때는요.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네요. 예를 들면 마운트 올리브 피클 컴퍼니도 이 은행에서 한다고 하는데 피클! 농장이 많으니까 이게 뭐든지 돈이 되는 건 잘하는 거. 농장이 많으니까 뭐 오이 농사도 그곳에서 하는가 보죠. 신선하게 피클을 제조하는 그런 컴퍼니도 하고 있다. 아무튼 그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항상 기회를 보고 있다가 허약한 사람들을 낚아챈다. 허약한 은행을 딱 그 잡아서 나의 것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항상 좀 보수적으로 뭔가를 운영을 한다 하는 얘기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모든 그 일상은 그 중단됐었고요. 병원도 비행기도 파워풀한 반대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우파가 막 이렇게 해서 벤자민 네타냐후가 사법개혁을 하겠다. 한마디로 입법부가 과반수의 결정만 있으면 사법부의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무효로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대법원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과 마찬가지의 그 정도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우파에서는 대법원이 요즘 너무 뭐 좌파 쪽으로 가고 서한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좌파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 국민은 아니 사법부 최고의 뭐가 바뀐다는 거야 이건 너무나 위험해 해서 했는데 이게 여당은 경제가 폐쇄되더라도 우린 이건 안 된다. 야당은 그리고 여당은 이걸 정치 의제화 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서 그야말로 판돈이 걸린 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식의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반대로 더군다나 대학 노조 군대의 반대로 이게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의 경우는 지난번에 그 선거에서 기소가 되고 나서 선거를 치를 때 우파에게 빚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우파가 원하는 걸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일단은 국민들의 시위 때문에 뭐 멈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또 나중에 또다시 시도를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또 시도하지 않으면 우파에서는 벤자민 네타냐후를 어떻게 할지 이래저래 벤자민 네타냐후는 좀 그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 정치적인 어떠한 입지가 그런 거 보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고 인구가 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10만 명이 시위를 했다고 하니까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가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선거를 치러야지 될지도 모르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